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을 강하게 압도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1.9% 넘게 하락하면서 1월 이후로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월 이후로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2.6% 넘게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 지수는 이번 주에만 5% 넘게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하락한 만큼 여러 가지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한 애널리스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세는 계속해서 봐야겠지만 어찌됐든 현재 시장은 과매도 상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경제, 세계 경제가 회복 추세에 있는데 세계 각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주목을 했습니다. 이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런 갭을 채우는 데까지는 어찌됐든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EU 측에서 2017년에 부과했던 세금을 면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17년에 룩셈부르크가 이 아마존에게 세제 특혜를 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 4년이 지난 2021년 이 오늘 EU 측에서는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아마존에 이익을 주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아마존이 뒤늦게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간밤 시장에서 성장주들 일제히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호재성 뉴스에도 불구하고 하락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마존은 2% 넘게 하락하면서 3,15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미노입니다.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빌 에크먼이 포트에서 스타벅스를 매도하고 이 도미노 피자를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빌 에크먼 측에서는 스타벅스가 주가가 너무 빠르게 회복이 됐고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이 없어 보인다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도미노를 매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포트에서 비중은 6% 이하라고 밝혔는데요. 특히나 도미노는 최근 기술과 배송 쪽에 크게 투자를 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도미노는 이 하락장 속에서도 0.7% 넘게 상승하면서 42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브론입니다. 웰스파고가 이 쉐브론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쉐브론이 이 생산 설비 재가동이 차츰 이루어지고 있고 화학 제품 사업의 이익률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서 자사주 매입도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함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쉐브론 이 하락장 속에서도 0.6% 넘게 상승하면서 10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장 후에 쿠팡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긴 했지만 실적 자체는 좋지 않았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 넘게 상승한 수치였고요. 이 순손실이 3,30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0% 넘는 순손실인데요. 일단 이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한 실적이었는데 활성 고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넘게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순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애프터마켓에서 3% 넘는 급락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